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묶임이 됩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 광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고지가 아주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행길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순례자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순례의 길의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시편 120편입니다. 이 시편 120편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고통이 그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기꾼 또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사기꾼과 기만자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거나 또는 말로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거짓을 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아마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반 친구가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300원을 빌려달라고 얼마나 정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내일이면 준다고 그래서 모아둔 거 300원을 주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 단순히 믿어서 안 되는구나, 말만 듣고 믿어서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의 쓴뿌리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이 문제로 인해서 함께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당한 고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그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과 평화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 속이고 그리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맞대응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을 막으려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려고 그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이야기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은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서운 책망을 이어서 받게 되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마음에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 싸우느라고 이단과 싸우느라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악한 자에게 악하게 맞대응하다가 본인 자신의 심령이 상해버린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한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또 사기꾼들 많지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평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악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다 메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사기꾼과 기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편 120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그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그 시편 기자는 받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탄식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20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에게 특별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표현을 보면 I am for peace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평화만을 생각하고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신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평양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실 때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연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우리는 진작 평화가 됐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꺾어지기를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를 억눌러 이기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싸우고 싶어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 속에는 싸우고자 하는 무서운 호전성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합당하려면 아, 나는 싸우기는 싫어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유 안 보면 되지요 뭐. 그것도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평화를 위해 갑니다. 평화가 내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는 거죠.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왕좌도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평화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시편 120편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탄식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괴롭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이 매색과 게달은 아주 호전적이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남의 거 뺏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 사람의 본성 속에 평화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가 여러 번 평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냥 거절당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내가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우리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화평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도 지켜야 합니다. 그 이 말씀은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와 싸우지 말래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하자는 대로 하지 뭐,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가지 뭐, 그러면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해놓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셔놓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악한 자와 타협하고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화평해야 하니까 싸우지 말아야 하니까 악한 자가 하자는 대로 악한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늘 그렇게 거룩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뭐 어쩌다 보면 죄 지을 때도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저 한두 번 바람 피는 거 괜찮지요? 쏙 마음에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고 또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라. 그 말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두시려고 하신다.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 그러니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 용서와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용서하는 능력을, 오직 사람에게만 용서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눈이 뜨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악한 것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니까 형들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그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그들과 평화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에 대한 생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너무 골이 깊게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있습니다.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공산주의자와 무슨 협상을 합니까? 도대체 공산주의를 모릅니까? 그들은 협상을 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배신합니다.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 1세대가 지났고 2세대가 지났고 3세대, 이제 4세대가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쪽도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평화롭게 통일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가 경험하고 겪었던 그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쟁 불사를 외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공산주의자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국민들은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모두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세계,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통일을 원한다면 이것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비판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언어가 절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진짜 통일의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진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북한도 아니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그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마음이 되게 만드십니다.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 워싱턴 DC에 있는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한 일곱 군데인가를 진열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제2차 대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참 대단한 대통령이죠. 그가 전쟁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코 전쟁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연설했던 돌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모든 전쟁의 시작이 끝나는 것이다. 아, 전쟁을 하다가 전쟁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의 시작이 끝나야 되는 것이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그 끔찍한 일은 말할 수가 없다. 또 하나의 돌판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쟁을 보았다. 나는 부상자의 몸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를 보았다. 나는 진흙 속에 묻힌 시체를 보았다. 나는 파괴된 도시들을 보았다. 나는 아이들의 넉넉한 눈망울을 보았다. 많은 어머니들과 아내들의 고통을 보았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글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도록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시는 걸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통일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해였습니다. 화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만 시키려고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통일만 시키려고 하셨다면 아마 빨리 응답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서운 전쟁을 같이 치렀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살벌한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미움, 이것이 진짜 화해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화해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매일 합심기도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에 가장 먼저 항상 올라가는 것이 남북한이 속히 화해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민족의 진짜 화해가 와야 통일이 복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과 정말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민족을 화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1907년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부흥회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뭐였냐면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가 화해하거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화해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던 교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가족들이 부부 사이가 화해가 되고 형제들끼리가 화해가 되고 빚준 자와 빚진 자가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거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매일 한 시간이라도 꼭 기도하자고 서로 권하면서 마음을 합하여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니까. 이 화해의 역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내셨는데 다 좋기만 하셨습니까? 가족들이 모였는데, 친척들이 같이 모였는데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아니 같은 가족, 같은 친척인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화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학생 선교의 세계적인 지도자인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당신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굉장히 포악한 성격, 엄마와 그 자녀들, 자기 형제들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조시 맥도웰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버지를 찾아가라. 도무지 아버지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고백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내 마음속에도 오셔서 하실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정말 알고 싶구나. 그래서 그날 알코올 중독자고 정말 인격 파탄자 같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14개월을 더 사셨다는 것. 완전히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의 민족에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분열과 갈등을 겪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만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살아계신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싸우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 나가서든지 서로 싸우는 일에 주동이 되면 안 됩니다. 갈라지는 일을 은근히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신 분이 계셨어요. 하여튼 그 사람의 입에 올라오기만 하면 다 나쁜 사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확 바뀌셨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읽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정신이 차려졌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그러면 먼저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의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필요해.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필요해. 우리나라와 민족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싸우려고 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모든 이들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일, 그러면서도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저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기꾼, 기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 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시편 기자처럼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며 살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로 그렇게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주를 그렇게 바라보며 주님을 주목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화해자가 되고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가게 만들게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치유하심을 허락해 주소서. 주의 손을 얹어 저들의 연약한 육신이 깨끗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업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여, 오늘도 주께 부탁합니다. 성도들이 먹고 있고 사는 삶을 주님이 지켜주소서. 베풀고 돕고 나눌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아직도 북한에는 억류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속히 풀려나게 해주소서. 중국의 탈북자를 돕기 위해 사역하다가 감옥에 들어있는 온성도 목사님 속히 풀려나게 해주소서. 지하교회 성도들, 정시범들, 억압 중에 있는 북한에 고통당하는 주민들, 북한 안에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놀랍게 임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여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은총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종들의 심령에 충만하며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랑, 모든 이들과 화평함을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